자, 이제 6강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문장의 그 종류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부가의문문을 보게 될 건데, 일단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한번 이제 봐보게 되면은,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면 평서문과 의문문이 합쳐진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은 잠깐 예문을 좀 먼저 볼게요. 앞에는 평서문으로 시작을 해요. 뭐 부정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 동사와 같은 평범한 평서문으로 시작은 하나, 끝에 가서는 동사와 주어를 써가지고 어떻게 의문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즉 평서문과 평서문으로 시작은 하지만 끝에 의문문을 추가함으로써 평서문과 의문문이 합쳐진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미라고 하면 여러분들 문장의 끝입니다. 문장의 말미에다가 축약형 동사와 대명사 주어를 써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거, 의문문을 찍는 거, 그게 이제 부가 의문문의 형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또는 그렇지 않니로 해석한다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진수야 너 뭐 혜진이 좋아하지 그렇지 않니 라고 할 때 우리 그렇지 않니 라고 이제 끝에 물어보는 거, 걔를 갖다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너 뭐뭐 하지 않니 그렇지 또는 너 뭐뭐 하지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가 의문문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시험에서 나왔던 어떤 걸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에도 이제 출제 포인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험에 이제 그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그 방법, 부가 의문문이 그 나오는 그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좀 공식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어떻게 이제 부가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갖다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필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를 좀 해가지고 암기하는 게 저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부가 의문문의 어떤 형태를 먼저 보게 되면은 봅시다. 자, he will arrive soon. 그는 will arrive soon. 곧 도착할 거야. won't he?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때 won't라는 게 뭐예요? 축약형 동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명사 주어인 he를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곧 도착할 거야. 그렇지 않니? 라고 이렇게 보통 물어보는 어떤 표현이 되겠고요. 자, 밑에 거를 봅시다. 자, she has not gone to Europe. 그녀는 유럽으로 가지 않았어. 부정어입니다. 그렇죠? 그녀는 유럽으로 가지 않았어. Has she? 동사와 대명사를 쓰는 거죠. 그렇지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마지막 거 봅시다. I don't bring the pen. 나는 펜을 가져오지 않았어. Do I? 그렇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이 우리가 뭐가 된다? 부가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 우리가 궁금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언제 ont, 얘는 ont 이를 쓰고 얘는 has she, 얘는 do I 막 이렇게 지금 멋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과정을 쓰는지, 어떻게 부가 의문문이 만들어지는지를 갖다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네 가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출제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가 의문문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데 더 이제 문제를 접근하기가 더 이제 쉬워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이게 네 가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 한번 뭐 문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가 의문문의 문장의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부가 의문문의 문장 구조가 어때요?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는 동사, 주어, 의문문 이렇게 딱 들어감으로써 의문사 마크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들어감으로써 문장이 구성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주어, 동사, 동사, 주어. 그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 주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그런 부가 의문문의,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부가 의문문의 문장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좀 한번 나눠 보면 앞에 있는 절, 앞에 있는 요 주어 동사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절. 그러니까 중요한 절, 주절, 메인 절이다 이거죠. 중요한 절이다.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렇게 동사와 주어를 갖다가 축약형 동사와 대명사 주어를 쓰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여기를 부가 의문문이다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는 건데,
자,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데는 네 가지의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원칙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반드시 뭐다? 주절 주어에 대명사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가 의문문의 주어, 이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어떤 거? 앞에 있는 요 주어, 앞에 있는 이 주어에 어떤 형태를 쓴다? 대명사를 쓴다는 개념이죠. 앞에 있는 이 주어에 대명사를 쓴다. 대명사를 쓴다라는 거. 만약에 앞에가 여러분들 더 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더 보이면 여기는 뭘 써야 되겠어요? he를 쓰면 되겠죠. he를. 그렇죠? 앞에 주어가 만약에 people이다. 여기는 뭘 씁니까? they를 쓰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앞에 있는 주절 주어에 대명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반드시 축약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요거 우리 2원칙보다 자 3형식 3원칙을 먼저 봅시다. 자, 3원칙을 먼저 보게 되면, 자,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주절 동사와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주절 동사가 긍정이라면, 주절 동사가 긍정이라면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부정이 돼야 됩니다. 그쵸?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주절 동사와 반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주절의 동사가 만약에 부정이다, 그러면은 여기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뭐가 되겠어요? 긍정이 된다라는 개념이겠죠. 이 개념은. 그래서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반드시 주절 동사와 반대로 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 있겠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겠죠. 여기서 이제 3원칙인데, 3원칙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원칙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반드시 축약형이다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가 긍정이라면은, 주절의 동사가 긍정이라면,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부정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 동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do not을 쓰던가 아니면은 don't를 쓰던가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렇죠? don't는 축약형이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부정어를 쓴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will not을 쓰던가 아니면은 won't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부정어에선, 그런데 부가 의문문에선 부정동사를 쓸 때 반드시 얘, 이 부정동사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여기가 축약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반드시 뭐가 된다? 축약형으로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쪽에 부정동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will not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won't만 맞는 거고, do not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don't만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예문에서 여기에 won't he라고 쓴 거는 뭐예요? 여기 무조건 이제 축약형을 쓰는 거죠. 앞에가 will이라고 하는 긍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won't라고 하는 부정에 반대로 가서 축약형을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이게 이제 2원칙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한 어떤 두 번째 원칙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을 보면,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뭘 쓴다? 주절 동사의 대동사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주절 동사의 대동사를 쓴다라는 건데, 이 대동사라는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대동사가 여러분들 대명사처럼 뭐예요? 대신하는 동사입니다. 대신하는 동사. 자, 그럼 이 대신하는 동사가 무엇인가라는 걸 좀 봐야 될 겁니다. 그쵸? 자, 봅시다.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아까 썼었습니다. 그쵸? 크게 몇 가지가 있었냐면은 비동사로 시작을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로 시작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동사 뒤엔 당연히 뭐가 오겠고, 동사 원형이 오겠고, 비동사 뒤엔 이제 올 수 있는 게 다양하다고 했죠. 형용사, 뭐 ing, 뭐 분사 막 이런 것들이 다 올 수가 있으니까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료형 동사라는 게 있었죠. have나 has, pp죠. had, pp도 물론 있습니다만 짧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재면 나머지는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 동사가 있었습니다. 일반 동사.
일반 동사라는 건 이제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do, does, did을 이제 앞으로 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었는데, 자, 얘네들의 대동사는 무엇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동사가 이거면은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이 주절 동사의 대동사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게 될 건데, 자, 봅시다. 하나씩. 일단, 비동사의 대동사는 똑같이 비동사입니다. 앞에가 비동사다? 여기다가도 뭘 쓰면 돼요? 비동사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비동사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는 뭐만 쓰면 됩니까? 조동사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조동사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번 말하면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조금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만 will arrive라는 게 있으니까 뭐만 갖다 쓴 거예요? 조동사는 얘 won't만 이렇게 갖다 쓴 거죠. 여기 추각형으로 해가지고 갖다 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완료형 동사에서는 여러분들 have, has, pp가 이렇게 있잖아요. have와 has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네가 대동사예요.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긍정이라면 여기는 이제 부정의 추각형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 여기 위에 이건 좀 이따 봅시다. 안 보이네요. 필기하느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일반 동사인데 여러분들. 일반 동사는 뭘 갖다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do나 does나 did를 갖다 썼습니다. 그쵸? 부가 의문문에서도 똑같아요. 일반 동사의 경우는 얘네가 그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뭐가 대신 온다? 여기 대신 여기에 do나 does나 did를 써주시면 되죠. 만약에 부정을 써야 된다면은 don't, doesn't, didn't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여기는 당연히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방식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의 방식과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도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do, does, did를 쓰고 동사 원형으로 바꿨잖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뭐다? 바로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네 가지 원칙이라는 거죠. 요것만 잘 지키면은 모든 부가 의문문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 좀 여러분들 지금 인강 보시는 어차피 다 인강으로 보실 겁니다. 그쵸? 잠깐 일시정지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갖다가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거 원칙까지 해서 다 필기해 주세요. 자, 이제 필기하셨으면 우리가 잠깐 한번 예문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한번.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은 얘네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자, 여기에 want, he라고 쓴 거는 뭡니까? 일단은 he라고 하는 주어, 얘는 뭐 대명사 자체가 he이기 때문에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고, 자, will arrive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쓴 거예요? 부정어인 not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무조건 축약형으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will not이 아니라 want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의 그 대동사는 뭐가 온다? 조동사만 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will not, won't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has not gone to Europe. 얘는 완료형이죠. 지금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온다? 일단 그렇죠. 일단은 주어를 보니까 she니까 똑같이 대명사 she를 썼고, 문장이 지금 부정이니까 앞에가 부정이니까 뒤에다가는 긍정인 has만 쓴 거죠. 따로 뭐 추가형이 필요가 없죠. 얘는. 그래서 has pp라고 하는 그 완료형에서는 대동사가 has인 얘만 왔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보니까 여기 이제 don't bring이라는 그 일반 동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일반 동사의 부정문인 건데 여기가 이제 부정이니까 여기에다가는 당연히 긍정인 do를 썼고, do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떨 별다른 축약형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렇죠? 일반 동사 bring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동사인 do를 갖다 뺀 거죠. do, does, did 중에 주어가 I이기 때문에 do를 갖다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다? 부가 의문문의 네 가지 원칙이고요.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셔가지고 시험 때 그대로 이거를 적용시키면 돼요. 시험 때 만약에 문법 문제에 어떤 부가 의문문의 밑줄이 쳐져 있다거나 그런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거 네 가지 원칙 적용시켜가지고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답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 의문문의 마지막인데요. 기타 부가 의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문장의 형식 중에 우리가 뭐 평서문, 의문문 막 이런 것들을 봤는데, 평서문이나 부정문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부가 의문문의 순서로 쓰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명령문이다. 명령문. 명령문 같은 경우는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자, 명령문은 일단은 뭐로 시작을 해요? 동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사로 시작을 하는 건데, 부가, 그러니까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뭘 붙입니까? Will you나 want you를 붙입니다. Will you나 want you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못 붙입니다. 그냥 그래서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뭘 쓴다? Will you나 want you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만약에 부정 명령문이다. 부정 명령문일 경우에는 will you만 가능합니다. Will you만. 당연하겠죠. 여기가 부정이니까 여기는 뭘 써야 돼요? 긍정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게 근데 얘만 그렇고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긍정일 때는 이 자리에 will도 가능하고요. want도 가능합니다. 뭐 크게 이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얘만. 원래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이게 부정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문장이면 근데 명령문은 앞에가 이제 일반적인 긍정 명령문일 때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겠고 대신에 부정 명령문이라면 will you만 씁니다. will you만. 이것도 뭐 사실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뉘앙스적인 차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걸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닐 뿐더러 미국인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et's인데 이 let'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let us를 줄인 겁니다. let us. let us를 줄인 거고 얘가 이제 us라는 개념에 뭐가 들어가요? 나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나. 나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뭐 해라가 아니라 명령문은 명령문인데 뭐뭐 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같이 뭐뭐 하자 이겁니다. 나라는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Let's go together. 같이 가자. 그냥 go라고 하면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근데 let's go 하면은 같이 간다는 개념이죠.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너 혼자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let's study hard 하게 되면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Let's는 이제 let us를 줄인 거고 뭐뭐 하자의 개념으로서 let us 그 let's의 경우는 let's 다음에 동사를 쓰게 될 경우 부가 의문문은 shall we를 씁니다. shall we를. shall we가 이제 그렇게 할래? 그럴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때요? 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let's가 들어가는 명령문은 무엇을 shall we를 쓰는 거고 이 we도 이거 정해져 있는 겁니다. we만 쓰는 거예요. shall we. we만 쓰는 거고 명령문의 경우에는 앞에 이제 긍정 명령문일 때 will you나 want you 둘 다 가능하다. 하지만 명령문이 부정일 때는 will you만 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끝났습니다. 그럼 부가 의문문 이제.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don't touch it. 그거 건드리지 마. will you 그럴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 두 번째 예문 봅시다. have another cup of tea. have가 여기서 마시다고요. 커피 한 잔 더 마시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Have a cup of another tea. Have another cup of tea. 커피 한 잔 더 마시세요. Will you? 그럴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긍정이면은 Will you? Want you? 둘 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자 봅시다. Let's go 마지막에 Let's go together. 같이 가자. Shall we? 그러지 않을래?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Let's가 들어가는 명령문은 무조건 Shall we를 쓰는 거고 명령문에 들어가는 부가의문문은 will you와 want you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가 의문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